저희 영화가 저희 작년 여름에 한참 뜨거울 때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모두가 고생하면서 치열하게 찍었어요. 그래서 전 여름에 좀 빗대보고 싶어요. 네. 여름에 고생하고 네. 이번에 여름에 네, 부산행은 뜨거웠던 지난 여름이자 다가올 시원한 여름이다. 아, 표 대회 같은데요. 예. 자, 이렇게 되면 수환이야 지금 난리 났어. 아니, 처음을 그렇게 하면 버리면 아무튼 집에서 무슨 연습 칸에 데려가 준 아주 고마운 발걸음 같은 아주 고맙고 행복한 영화였어요. 미치겠네 진짜. 어머 어떡해 나 어떡하지? 갈수록 대단해. 칸에 나를 데려다 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칸 영화제에서 먼저 영화를 보고 왔죠. 예. 왔습니다. 그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먼저 보셔서. 공유 씨 웃으면 안 됩니다. 잠깐 뒤돌아 보시면. 방금 자랑한 거예요. 먼저 봤다. 저의 심장을 뛰게 한 영화고. 심장을 뛰게 했대요. 아니 또 있어 또 있어. 심장을 뛰게 했대요. 심장을 뛰게 한 영화고. 아 솔직히 저한테는 제 영화 인생에 제 2막을 열어준 영화다. 자, 영화 속에서 모든 배우분들이 다 너무 많이 뛰고 달리기를 하셨고 제 배우로서도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는 작품이 될 것 같아서 부산행은 달리기다. 그 부산행은 저한테 그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에 아 죄송합니다.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예예. 예. 죄송합니다. 지금 이제 여름 예. 다가오는데요. 예예. 예. 예. 그냥 너무 자랑거리입니다. 좋네요. 부산행은 예. 저는 부산행은 올 여름에 제가 가장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. 담백합니다. 올 여름에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영화다.